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청년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프로야구요. 이 NC의 테임즈 선수가 음주운전이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군요. 네, 그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 테임스 선수에게 정규리그 잔여 8경기에 플레이오프 1경기 총 9경기 출장 정기 징계를 내렸는데요. 그 테임스 선수가 지난 24일 밤에 칵테일 두 잔을 마시고 귀가 중에 그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요.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6%로 그 면허정지 처분을 네. 받았습니다. 그 KBO는 플레이오프 한 경기는 정규 시즌 몇 경기에 영향력이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반면에 일각에서는 그 전례와 비교하면 그 선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으로 NC 구단의 선수단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겠군요. 네, 그 NC 구단이 그 테임스 선수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곧바로 알렸는데도 그 닷새가 지난 29일에야 KBO에 보고했고요. 네. 그 어제 더블헤더 1차전에서 테임스를 선발 출전시켰고 그 2차전에서야 뒤늦게 교체하면서 그 은폐 논란이 일기도 아하. 했습니다. 그래서 KBO는 NC 구단에 그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 앞서 NC 구단이 그 투수 이태영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걸 알고도 뒤늦게 그 발표를 하기도 네네. 했고요. 그래서 최근 선수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NC 구단의 테임스 선수에게 벌금 500만 원, 50시간 사회봉사라는 그 자체 징계를 오늘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내 프로야구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LG가 SK를 맞아서 4회 말 현재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그 하나는 3회 말 현재 NC를 상대로 4대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KT는 3회 말 현재 롯데에 2대1로 이기고 있고요. 기아와 삼성전은 비로 취소됐습니다. 네, 자 이게 오늘 스포츠계 좀 나쁜 뉴스가 많군요. 이 심판 매수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프로축구 전북에 대해서 또 징계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그 전북 구단에 그 올 시즌 승점 9점 감점과 그 1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징계를 내렸는데요. 네. 그 앞서 전북 스카우터 그 차모 씨가 2013년에 K리그 심판 2명에게 그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면서 그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 28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그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심판을 매수해서 승점 10점 감점 을 받았던 경남 FC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됐고요. 프로축구연맹과 전북 구단이 오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K리그 2연패를 거둔 리딩클럽에 또다시 그 손방망이 처벌에 그친 게 아니냐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네, 축구, 야구 다 이 손방망이 처벌 얘기가 나고 있는 것 오늘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소식으로 끝내보죠. 이 최근에 골 감각이 절정에 오른 손흥민 선수요. 출격을 대기하고 있죠?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0시 15분에 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이 현재 4승 2무로 2위고 그 맨시티가 6전 전승으로 선두고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그 1, 2위 간 대결의 키플레이어로 그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을 그 꼽을 정도로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주목도가 그 엄청납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현재 4골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 1위 팀을 상대로도 또 센세이셔널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일요일 오후 10시 15분인 거죠? 네, 그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10시 15분이라서요. 네. 시청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텐데 시원한 골이 좀 나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프로레슬링과 정치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로레슬링 하면 박치기왕 김일, 작년에 은퇴했던 이광표 선수 떠오르고요. 이런 선수들을 떠오르는데 프로레슬링이 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일단 프로레슬링과 정치의 공통점, 결론부터 딱 다섯 개로 네. 말씀드릴게요. 첫째, 요란하게 싸우지만 진짜 싸우는 건 아니다. 아하, 쇼다. 네, 네. 둘째, 영웅과 조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각자 배역에 충실하다. 네. 3번, 관객들은 쇼라는 걸 알면서도 몰입하고 때로는 진짜인 줄 착각한다.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넷째는요, 합을 맞춘 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아. 아마추어가 우습게 보고 덤비면 다친다. 아하. 마지막으로 관객들은 경기의 승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들에겐 계속 무대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선 쇼라는 걸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니 이게 어느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 기자님이 네, 정리하신 거예요? 프로레슬링이 쇼 콘텐츠를 분석하면서 네. 정치와 가장 유사한 쇼 비즈니스가 프로레슬링이라고 생각해서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약간 좀 제가 끌려들어가는데 자 지금 다섯 가지 공통점 프로레슬링과 정치의 공통점인데요. 네. 요거 와닿습니다. 관객들은 경기의 승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네. 그들에게는 프로레슬러나 정치인들에게는 계속 무대에 남아있는 게 중요하다. 아, 그러기 위해선 쇼라는 걸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공통점으로 요란하게 싸우는 것 같아도 진짜 싸우는 건 아니다. 지금 여야 극한 대치, 벼랑 끝 대치. 이것도 쇼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싸우고 너무도 그렇게 극한 대치할수록 더 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정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모르는데요. 심증은 있습니다. 프로레슬링과 정치 모두요. 가짜라고 인정한 적은 없는데 왠지 가짜 같은 심증이 있는데요. 네. 첫째 근거가요. 카메라 혹은 기자들 앞에서만 싸웁니다. 아하. 쇼 비즈니스 종사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네. 카메라 앞에서는요. 진심이든 가식이든 모든 행동을 할 때 카메라를 의식하고 해요. 그런데 프로레슬링 보시면요. 링 안에서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링 밖에서도 뭐 의자 집어던지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는 희한하게 꼭 카메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싸움도 보면요. 누가 죽거나 다친 적도 없고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네. 계산을 해보면 싸운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이익을 얻습니다. 하다못해 인지도라도 오르죠. 그래서 극한 대치라는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전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뭘 얻거나 잃었는지 따져보면 저는 이게 쇼일 가능성이 높다는 심증이 더 깊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번 국회도요. 첫 파행 때가 그날 예산 슬쩍 합의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역구 예산 잘 나눠 가졌는데 이렇게 대치한 중에 어떻게 예산안은 통과가 잘 됐는지 정작 여론관심도 피했으니까 싸우는 모습만 중계하다 보니 예산 언제 통과했지라고 싶은 거죠. 아니 매일 지금 이 국회 극한 대치 다루고 있었는데 예산 소식은 저희도 빠뜨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약간 지금 이 말려드는 느낌인데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주연과 조연 역할에 충실하다. 뭐 이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정치인 중에 누가 악역을 맡고 싶어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 프로레슬링을 보면요. 네. 빈스 맥마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웅 중에 스티브 오스틴이라는 아, 알죠, 알죠. 아시는군요. 네네. 그 영웅 캐릭터와 항상 맞서 싸우는 악당 역할. 아, 기억납니다. 네, 이 금발의 빈스 맥마혼. 네네. 이 사람이 요즘 뭐 하냐면요. 프로레슬링 회장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악역을 그렇게 했는데도. 네. 영웅은 관객 취향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요. 악역은 오래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관객들도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처럼요. 악역 인기도 상당해서 아하. 그 와이프인 린다 맥마운드요. 레슬링 그 무대에 자주 오르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본선에서 떨어졌지만요. 어쨌든 프로레슬링 인기가 정치에서도 통할 정도로 악역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프로레슬링 인기가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초등학생, 중학생 많이 보는데 물론 성인도 이제 매니아들이 있습니다만 자, 미국에서 이렇게 프로레슬링이 인기라는 건데 관객들이 쇼라는 걸 알면서도 몰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리얼리티 쇼를 생각해 보시면요. 네.
어떤 건 진짜인데 어떤 건 진짜인 것 같지만 왠지 설정된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런데 그 자체가 왠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얼리티 쇼가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돼서 일반화되고 있지만요. 따지고 보면요. 원형은 프로레슬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리얼리티 쇼의 원형. 옛날부터 헐크 호간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네, 생각납니다. 악당과 맨날 싸우고 드라마처럼 역전해서 이기고 그런데 왜 항상 악당이 지고 헐크 호간 이겼을까? 그 너무 잘 짜여진 각본인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리얼티 쇼에 갖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프로레슬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리얼리티 쇼 특유의 그 재미가 사람들한테 가짜인가 진짜인가 헷갈리게 하면서 네. 몰입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게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쇼. 프로레슬링과 정치. 아, 예, 그럴듯한데 말이죠. 자, 물론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어차피 쇼라면 이게 아마추어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프로레슬링은 이게 테크닉이 필요해서 그렇죠. 여차하면 골절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몸을 쓰는 네. 게 아니고. 그럼 정치에서는 비정치인이건 누구건 혜성처럼 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게임의 룰을 이해 못하면 네. 나는 우리 당의 사람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역과 선한 역할이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한통속이라. 한통속이다. 네. 여기서 이 룰을 자기 룰을 적당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퇴출되지만 악역에 충실해서 연기자라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아. 그런데 정말 정치 이게 쇼라고 생각하면 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뛰어든 사람들은 지나치게 진지한 나머지 아. 게임에서 지거나 왕따 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요, 그래요. 보면은 네. 그 유명했던 분들이 초선 의원까지 하시고 재선에 실패하거나 공천 못 받고 야, 국회의원은 다시 안 해라고 하시는 경우들 몇 번 보잖아요. 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쇼인 줄 모르고 뛰어들었다가 희생당하신 분이 아닐까? 아, 희생당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진지해서 네. 쇼를 오히려 리얼리티로 착각하면 다친다. 아, 그러니까 옛날 성룡 영화들 네. 그 악인하고 어쩌면 저렇게 잘 싸울까 그런데 그게 다 합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합을 맞추는. 자, 이 마지막으로요. 무대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승자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정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네. 뭐 이 저 강한 자가 어떤 것이냐 하는 규정들을 내리는 말들이 있잖아요. 속설들이. 근데 국회의원들에겐 다시 공천받고 다시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쇼라는 걸 들키지 말아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관객들은 다 쇼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있는데요. 성립이 돼요? 그러나 기대가 있습니다. 그 프로레슬링 예로 들면요.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인기가 갑자기 사그라든 계기가 있어요. 김일 박치기 이거 다 쇼다. 그 인터뷰 기사 하나가 프로레슬링 다 쇼다라는 게 의심은 하지만 네. 그렇게 확인을 해버리면 갑자기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걸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 등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프로레슬링 붐이 훅 가라앉은 그랬죠.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그걸 보시면 미국에서도요. 레슬링에서 악역이 선한 역할하고 이렇게 전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네네네. 드라마상. 전향하고 나면요. 다음 시즌에 그 사람 은퇴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충실하게 계속 악역으로 있어야지만 지속이 가능하니까 연기일지라도 너는 너의 역할에 충실해. 저쪽하고 싸워줘라고 기대하는 거지 네. 둘이 사이좋게 지내길 정말 바라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프로레슬링과 정치의 공통점. 이게 좀 너무 과도한 음모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묘하게 끌립니다. 한번 좀 요 다섯 가지 관점으로 제가 또 내일부터 열심히 정치권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때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OIL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한시든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발 자신감? 한시든.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연휴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0월 4일에 찾아뵙겠습니다.